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평화나무도 접목사의 보석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오늘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사 위험이 있다는 접목사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재수감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2시간 이상 설교를 하고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상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나무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의 의견을 청취해 즉각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